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손전입니다. 1년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을 했는데 결과가 여의치 않아서 아마 여러분들 지금 상당히 힘든 시기에 있을 건데 오늘 또 너무 많은 분이 이렇게 저희 학원을 방문해 주시고 해서 이걸 기쁘다고 해야 될지 마음이 정말 아프다고 해야 될지 저도 약간 헷갈립니다. 우선 학생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입시 자체가 매년 혼란이 일어나고 또 자기가 노력한 것에 비해서 결과를 거두기가 쉽지 않은 현실이 안타까운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은 남은 한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한 보름 정도, 보름 채 안 되죠, 그죠? 한 열흘 정도 집중적으로 잘 고민하셔가지고 좋은 답을 찾으면 수시에서 얻지 못했던 의외로 좋은 결과를 충분히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와서 좀 들어보니까 우리 앞에 남윤곤 소장이 비교적 잘 설명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부에서 설명한 내용을 잘 참조하셔가지고 2부에서 제가 몇 가지 드리는 말씀까지 곁들여서 좋은 지원 전략을 세우셔서 최종 대미를 꼭 장식하시기를 먼저 기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고3 올라와서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수시는 전형 요소도 여러 가지고 내가 학생부로 해야 될지 그것도 교과를 해야 될지 종합을 해야 될지 그 다음에 대학별 고사에 논술을 보려면 또 대학마다 논술 유형도 다르고 수시 준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했을 겁니다. 그리고 정시는 비교적 쉽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일단 수능만 잘 보면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을 건데 그거는 입시 현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겁니다. 수시는 지원의 측면에서 놓고 보면 지원 전략 짜는 게 아주 간단합니다. 자기가 어디에 비교 우위가 있느냐 하는 걸 생각하면 되고 또 자기가 가고 싶은 대학을 기준으로 해서 모의고사 성적에 기초해가지고 현재 자기 실력보다 약간 높은데 그리고 적정한데 이렇게 쓰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선지원 후 시험이기 때문에 그렇게 치열한 눈치 작전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수시는 실제로 여러분들이 비교적 쉽게 지원을 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정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반대죠. 먼저 시험을 치고 선시험 후 지원을 하기 때문에 다들 점수를 딱 지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또 올해같이 점수 완전히 몰려있다든지 이렇게 될 경우에는 사실은 1점 차이가 아니라 0.1점 차로 당락이 좌우되는 그런 어이없는 상황들이 곳곳에서 연출되기 때문에 실제로 지원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시는 본질적으로 이변이 속출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생이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렇게 쓰죠. 1승 1무 1패 전략을 많이 씁니다. 적정한 데 하나 쓰고 그 다음에 자기가 꼭 가고 싶은 소신 지원도 하나 하고 떨어지면 위험하니까 또 안정 지원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내가 안정 지원이라고 생각한 대학에 내하고 똑같은 생각을 가진 애들이 왕창 와서 경쟁률이 높아지면 그게 안정이 안 되고 적정도 안 돼서 도리어 떨어지는 경우가 있고 소신지원이라고 썼는데 생각 밖으로 내하고 비슷한 소신지원한 애들이 많고 경쟁률도 낮고 또 추가 모집에서 많이 빠져나가면 카트라인이 폭락해버려가지고 소신지원이 합격하고 안정지원이 떨어지는 사례들도 일어난단 말입니다. 이게 어떻게 조합이 이루어질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읽어내는 방법을 오늘 제가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내가 쓴 소신이 실제로 가능성이 있는 소신인지 터무니없는 소신인지 그것만 잘 판단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실제로 합격할 수 있는 가능성을 훨씬 올려놓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2부에서는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끝까지 잘 경청하셔서 지금부터 한 1시간 정도 마무리 전략을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자, 자료집 63페이지를 보면요.
이 정시모집이라는 것 자체가 이변이 속출하는 사회 현상이다 라고 이야기했죠. 실제로 오늘 여기 설명회에 참석하신 분 중에 정시지원 전략 설명회를 처음 오시는 분은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나는 수능 시험치고 이런 설명회에 처음 왔다는 분은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딱 두 명이네, 두 명. 너는 그동안 왜 하나도 안 왔어? 수시에 확실히 될 줄 알았어? 안 썼어? 그럼 혼자서 여기 전략을 여러 각도에서 준비했나? 아니면 온라인상에서 여러 개 들어봤나? 온라인상에서 그것도 참석한 거야. 그러니까 사실 설명회가 여기저기 많이 있죠. 정보의 과다가 지나침이 오히려 혼란을 주죠. 설명회 다녀봐도 사실 답을 못 찾겠죠. 그죠? 뭐 이렇게 복잡하게 어떻게 될지 가는 데마다 약간씩 다른 소리하고 이렇게 설명회가 여기저기 열리는 게 사실은 이변을 일으키는 데 작동합니다. 그리고 각종 온라인 입시 커뮤니티에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떠도는데 이거 종합해보면 헷갈려요. 그렇죠? 그리고 예측 자체가 예측되는 현실에 영향을 주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상호작용을 해서 어떻게 튈지 모르는 거죠. 자연현상하고 사회현상은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어요. 자연현상은 예측을 해도 그 예측이 자연현상에 영향을 안 줍니다. 일기예보가 일기에 영향 줍니까? 내일 눈이 올 것 같다 하니까 하늘이 열받아가지고 햇빛을 내리쬐입니까? 그게 없잖아요. 우리의 예측과 현실은 떨어져 있죠. 자연현상은. 그런데 사회현상은 예측이 예측되는 현실에 심각하게 영향을 줍니다. 주가가 오를 것 같다 이러면 사람들이 기회다 생각하고 왕창 막 사서 아주 가파르게 올라가기도 하지만은 경우에 따라서는 앞에 물린 사람들이 조금 올라가면 이번에 들고 나와서 본전 찾고 나오자라고 왕창 팔아버리면 올라가다 갑자기 폭락해버리는 수도 있어요. 그래서 주식은 예상대로 절대로 안 되죠. 입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사회현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본질적으로 이변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원서를 쓰셔야 됩니다. 배치표상의 기준 점수는 하나의 대충의 기준이지 이건 절대로 맞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배치표는 50% 이하만 참조하라. 여기에 기초해서 원서를 썼는데 왜 떨어졌냐 이런 소리를 하면 그건 아주 무식한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이변이 속출하는 사회현상이다. 실제로 배치표상의 예상 점수가 이렇게 보면 작년도 한양대 같은 게 예를 들었는데 들쭉날쭉합니다. 실제하고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난다는 거죠. 문과도 한 8점 차이 나고 이과도 이렇게 한 8점 차이 나죠. 제일 높은 데가 낮은데. 그래서 또 이것은 합격자의 평균 점수인데 실제로 최종 컷은 이거하고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치표의 점수는 어느 정도의 기준에 불과하고 또 각 입시 기관에서 학원들에서 내놓은 배치표는 실제보다는 약간 높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걸 최종 추가 컷까지 해가지고 아주 정확하게 만들려고 하면 거기에 또 영향을 받고 그것 때문에 왕창 떨어지면 회사 앞에 와서 항의할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적절하게 만들어 놓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결국은 내가 쓰는 소신에 얼마나 많이 몰렸느냐, 내가 쓰는 안정에 얼마나 생각보다 안 몰렸느냐, 더 몰렸느냐 이런 것들을 읽어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수시와 다른 것은 수시는 이게 내일입니까? 오늘 10일입니까? 네. 내일부터 5일간 딱 추합을 하죠. 이걸로 딱 끝납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정시회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추합을 해보면 다 못 채워요. 5일 만에. 그래서 상당수가 정시로 넘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가장 많이 넘어가는 데는 성균관대 이런 데가 가장 많이 넘어가요. 조금만 생각해보면 왜 성균관대가 많이 넘어가는지 알 수가 있는데. 그랬더라면
성대나 한양대 이런데 수시 원서를 잘 썼으면 수시에서 추합이 될 수도 있었는데 그 지나간 이야기인데요. 무슨 말이냐면 정시에 수시의 원서를 쓸 때 6장을 쓰는데 아주 잘하는 애는 서울대만 쓰겠죠. 그 다음쯤 내려오면 서울대 될똥말똥하는 애들은 조금 어려운 애들은 서울대는 하나 써보겠죠. 그 다음에 연고대 쓰고 연고대도 이게 반드시 된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세 장 쓰고 나면 다음 어디 쓰겠어요? 이과 같으면 한양대라든지 서강대, 성대 이렇게까지 쓴단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여섯 장을 쓰고 나면 웬만한 애들은 주로 다 떨어지는데 또 붙는 애들은 두세 개 붙어요. 그러면 고대하고 성대하고 붙었다. 그럼 고대 가잖아요. 그래서 성대나 서강대나 한양대 이과에서는 좀 비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매년 보면 모집 정원의 3, 40% 이상씩 결국은 마지막에 못 채우는 거죠. 또 그보다 밑에 애들은 감이 잘 못 써요. 경희대, 중앙대 이런 식으로 쓰는 애들 위로 못 쓰거든요. 그러니까 딱 언저리에 걸려있는 데가 이과 같으면 한양대, 성대 이런 데가 딱 걸립니다. 그래서 추합이 많이 일어나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정시로 많이 넘어옵니다. 그래서 정시 정원이 성대 같은 데가 제일 많이 늘어나는데 하여튼 이건 5일 만에 끝내기 때문에 못 채우면 정시로 넘어와서 정시에서 뽑는 거죠. 그래서 정시의 정원이 40% 이상이 됩니다. 전국 대학을 놓고 보면. 근데 정시는 공식적으로 2월 4일부터 11일까지 8일간 추합을 한다 돼 있지만은 이거는 공식적인 거고 실제는 계속 합니다. 2월 말까지 합니다. 계속 돌고 돌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정시는 최종 합격시킬 때까지 다 채우는 겁니다. 그런데 다 못 채웁니다. 절대로. 원서를 애들이 자기 가고 싶은 대학을 중심으로 쓰기 때문에 밑에 낮은 대학들은 2월 25일까지 해도 전혀 못 채웁니다. 그래서 최근 3년간 매년 2월 26일부터 3월 초까지 추가 모집 전형이 따로 공고됩니다. 그렇게 뽑는 대학이 전국에 100개나 됩니다. 100개나. 그러니까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십시오. 대학 들어가는 건 하나도 어려운 게 아닙니다. 지금. 특히 이과는 마음만 약간 기준만 약간만 낮춰주면 다 합격할 수 있어요. 물론 오늘 여기 오신 학생들이 최상위권 학생들이 온 걸로 아는데 한 1800명이 왔다는데 1800명이 다 최상위권 아닐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뒤에서 그 부분은 조금 더 따로 말씀드리겠는데 여러분들이 너무 어떤 기준 이상의 대학 무슨 과 이렇게만 딱 생각을 하는데 그 기준을 조금 낮춰도 괜찮습니다. 이과는 문과에 비해서는 훨씬 취업이 잘 됩니다. 지금 산업 구조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이과가 훨씬 취업이 잘 돼요. 웬만한 대학 나오면 다 취업이 되고 삼성현대도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니까요. 서울대 출신들이나 너무 똑똑한 애들은 기업에서 제대로 성공 못합니다. 대부분 다. 조직의 적응력이 오히려 떨어져요. 지가 너무 잘나가지고. 매년 대기업 인사를 잘 보면요. 삼성전자든 LG든 현대든 매년 인사발령 나서 사장들 또 고위급 임원들 보면요. 생각보다 서울대 출신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지금 삼성전자의 신종균 사장님 같은 분은 강원대 출신이잖아요. 강원공대. 실제로 중견급 대학 출신들이 성공하는 사례도 아주 많습니다. 그러니까 공부 하나만 잘해가지고 성공할 수 있는 세상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좀 더 크게 보면 대학 원서 쓰는 거를 너무 1점, 2점 가지고
어떤 대학 이상만 반드시 가야 되겠다. 이 생각은 낡은 생각이에요. 낡은 생각. 좀 여유 있게 대학 가는 것이 저는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분 따로 조금 더 뒤에서 말씀드리겠는데. 하여튼 정신은 이렇게 해서 쭉 해서 2월 말 3월 초까지 해서 다 채웁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 합격의 비율과 숫자가 수시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우리 소장이 어떻게 조합이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쭉 하고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계산하는 하나의 방법을 제가 제시해 줄 테니까 잘 한번 참조해 보시죠. 6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67페이지. 자, 67페이지 보면, 한양대 이과에서 한 페이지 더 넘기세요. 아니, 요거에. 지금 여러분들이 명목상 경쟁률을 가지고 자꾸 경쟁률 따지는데, 정말로 중요한 거는 실질 경쟁률을 정확하게 읽어낼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여기 보면 한양대 화공생명공학부 작년에 가군에 11명 뽑고 나군에 10명을 뽑았거든요. 그러면 경쟁률이 가군은 11명 뽑는데 54명이 지원해서 4.91대 1, 약 5대 1에 가깝죠. 그 다음에 나군은 10명 뽑는데 뭐 반씩 뽑았으니까 올해는 이제 이렇게 안 된다는 건 아실 건데, 95명이나 지원해서 경쟁률이 9.5대 1, 한 10대 1이죠. 두 배죠. 지금 여기에 같은 화공생명공학부의 가군하고 나군을 비교해 보면 이게 경쟁률이 두 배나 높단 말입니다. 이걸 두배 높다라고 생각하면 이 입시를 이해 못하는 거예요. 와, 이거 뭐 내가 원서 넣었는데 95명이나 와가지고 9.5대 1, 10대 1이다. 이거 떨어졌다.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자료를 우리가 최근 3년에서 5년치를 다 축적해서 주요 대학의 웬만한 데는 전부 다 정리해놨어요. 메가스타 예측 서비스에 들어오면. 거기서 여러분들이 이걸 이제 다음과 같이 계산해낼 줄 알아야 된다. 무슨 말이냐면, 여기는 11명 뽑는데 54명이 지원했는데 추가가 9명이 됐죠. 9명이. 그래서 충원율이 81.82%입니다. 그러면 11명 뽑는데 54명이 지원해서 경쟁률이 4.91대 1이라는 것은 명목상 경쟁률이에요. 그런데 실질 경쟁률은 어떻게 되느냐면, 9명이나 추가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11명 1차 합격이 됐고, 나머지 9명한테도 합격 통보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등록을 다안 했기 때문에, 빠져나갔거나 돌기 때문에. 그래서 요것분의 54가 실질 경쟁률이죠. 그렇죠? 그러면 20분의 54니까 요거는 2.7대 1입니까? 계산 엄청 빠르시네. 2.7대 1이라는 경쟁률이 나왔죠. 가구네. 그런데 나구는 어떻게 됐냐? 나구는 10명 모집에 무려 95명이나 지원해가지고 경쟁률이 9.50대 1이다 해서 야, 너무 높다 했지만은 그렇지가 않죠. 여기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추가 모집 추합 통지를 받은 학생이 51명이나 돼. 그래서 충원율이 510%, 5바퀴 이상 돌아간 거죠. 그러면 여기는 10명 모집에 51명까지 예비 합격자들이 연락을 받은 거죠. 그렇게 해서 실질 경쟁률은 61분의 95죠. 그죠? 이거는 약 1.5대 1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이거 1.5대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 경쟁률을 알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지금 이런 추세가 비슷하게 보이는데 추합이 상당히 이루어진다. 그러면 최근 몇 년치 통계를 보면
같은 한양대라고 했을 때 가군 나군 분할 모집을 하는데 지금은 이제 이렇게 과를 쪼갤 수는 없어요. 200명 미만일 때는. 그러면 한쪽에 있다 하더라도 그동안의 추세를 보고 어디가 추합이 더 많이 일어날 건지. 구조적으로는 올해는 가군에서 더 일어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가군에 서울대가 갔기 때문에. 가군에 서울대가 갔고 나군에 연고대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한양대, 한양대 만약에 이런다라고 하면 이렇게는 잘안 쓰거든요. 근데 이렇게 쓰는 애는 많이 있으니까 두 군데 다 붙으면 일로 이동하겠죠. 두 군데 여기만 붙으면 당연히 여기 등록하겠지만은 이렇게 두개다 떨어지는 애들 중에서도 얘가 추가 합격이 되면 얘한테도 다시 기회가 올수 있어요. 그 여기는 많이 추가 합격의 연락을 받게 돼 있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그래서 이게 이제 작년도에는 가나가 바뀌어 있었으니까 나에서 이렇게 1.5대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걸 9.5대 1로 읽어내는 학생과 이걸 1.5대 1로 환산해낼 수 있는 애는 이 입시에서 엄청난 지원 전략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제일 중요한 건 이걸 할줄 알아야 된다. 아시겠습니까? 이 데이터를 올해 저희 회사에서 여러 정보를 가지고 주요 대학의 3년치를 싹다 정리해 놨어요. 그러면 내가 가고 싶은 대학의 학과가 최근 3년, 5년간의 추세를 보니까 이과는 추합이 계속 네 바퀴, 다섯 바퀴 돌더라. 그러면 그 경향성은 올해도 간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럴 경우에는 만약에 이걸 그대로 올해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놓고 보면 10명 모집에 만약에 60명이 지원했다면 그건 미달이 난 거예요. 6대 1이 아니고. 충원율이 평균 500%였다라고 하면 이해됐죠? 이게 진짜 중요한 전략이에요. 그죠? 우리가 지금 올해 어떨 것 같다? 그건 예상이에요. 이 예측이 현실에 영향을 줘요. 예를 들어서 잠실체육관에서도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올해 이과는 실질적으로는 대학 들어가기 상당히 좋을 거다. 아까 이제 끝날 때 올해 고3들은 정말 운이 없는 애들이라고 우리 소장이 내가 이 측면에서 막 이야기하던데 마지막으로 저는 운이 엄청 좋은 애라고 이야기하겠어요. 왜? 이과생은 운이 좋은 애들이에요. 시험이 개떡 같아가지고 지금 절망에는 처해져 있지만은 객관적으로 응시자 수가 비율로 따지면 문과보다 이과 훨씬 많이 줄었어요. 이과 많이 늘어날 거라는데 안 늘어났어요. 줄었어요. 그렇죠? 거기에 의대, 치대, 한의대 해서 1,000명 이상 늘어났죠. 그럼 최상위권의 애들이 분명히 더 높게 지를 수 있는 게 천장이나 더 늘어났으면 연쇄적으로 다 커트라인의 하락은 불을 보듯 뻔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따른 추가 모집은 더 활발하게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올해 대학 들어가기 아주 좋은 해예요. 이과에서는. 그래서 조금 전에 눈높이를 약간만 낮추고 또 미래에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잘 생각을 해보면 굳이 서울대, 연대, 고대 이런 데안 가도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아들이 있다면 그냥 적당하게 알아서 가라 그러겠어요. 사실 있어요. 내년에 수능 볼 이과생이 있어요. 근데 이놈은 아니야, 아빠. 나는 의대 갈 거야. 그러길래 내가 너 실력이 그게 아니야. 그러는 거. 죽어도 갈 거야. 그니 뭐할 건데 하니까 의사 할 거야. 의사 할건 아닌데 내가 무슨 그 뇌과학에 기초한 무슨 게임 비즈니스를 할 건데 꼭 의대를 가야 그게 가능하대. 그래서 황당한 소리 하지 마라 그랬더만 아 자기는 간대. 실력은 택도 없는데 그래서 그거 안될 건데 하니까 그럼 한 2년 하지 뭐 이러더라고요. 내가 그랬어요. 2년 해도 안될것 같은데 이 소리 나할 수는 없고
그래 편안하게 생각해라. 어?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이 나이에 우리 학생들이 정말 고생하고 여기까지 왔어요. 그래서 대학 들어가서 이제 누리면 된다. 천만의 말씀. 사실은 대학 들어가서 그때부터 자기 경쟁력을 키워나가고 또 대학 졸업하고 나서 취업을 하든 자기가 창업을 하든 뭘 하든 그 이유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지금 학생들 이렇게 상담하다가 보면요. 점수 1, 2점 가지고 꼭 나는 여기 가고 싶은데 어제 수원에서 설명회 끝났는데 밤 11시 넘어서 한 놈이 나를 붙들고 막 계속 이야기하는 거야. 자기 4년째 했대, 4년째. 근데 세종대를 어디 하나 합격해놨다가 또 한 거예요. 그래서 4년째 했는데 자기 점수 안 되는데 기준을 탁 잡아가지고 나는 원서 쓰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뭘 했어요? 너는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고 네가 가고 싶은 대학을 딱 전제로 해놓고 그걸 가지고 현실이 이렇게 돌아갈 거라고 네 마음대로 조작을 하고 있는데 그건 객관적으로 대응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나오면서 제가 무슨 이야기 했냐면 네가 그럼 버리고 왔던 사실은 재입학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자기는 재입학할 수 있으니까 안 되면 거기 들어가면 되니까 다 지를 거라는 거야. 제발 그러지 말고 두 개는 질러도 좋은데 네가 학교가 하나 있으니까. 근데 세종대 그과보다 약간 좋은 과 하나 정도에 합격을 해라. 다시 돌아가면 그 학교 생활도 잘 안 된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그거 하나 하고 나머지는 네가 알아서 여러 가지 정황을 가지고 잘 지르는데 무작정 그렇게 질러대면서 요 10대 후반 20대 초반에 대학 가는데 에너지를 다 소진하면 네 인생이 망가질 가능성이 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평생 써야 할 이 에너지가 잘 골고루 배분돼야 돼요. 저는 대학 잘 가는 것은 이제는 조금 우리가 달리 생각해 봐야 될 시대에 이미 들어와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60년대 후반부터 고도 압축 성장기에는 대학 잘 가는 게 인생 성공의 가장 중요한 요건이었어요. 그런데 이미 그런 세상이 아닙니다. 이제는 대학을 잘 나와도 취업이 잘 안 돼요. 2013년도 서울대 졸업자의 취업 의사를 가진 사람들 중에 취업에 성공한 사람은 70%밖에 안 돼요. 서울대 경영대에서도 두세 명 취업을 못했어요. 물론 이과는 좀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좀 바꿀 필요가 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오늘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던 건데요. 이걸 조금 더 논리적으로 풀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제가 최근에 설명해서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 세상이 바뀌고 있는 걸 우리가 분명히 알고 가야 된다는 여기 Y축이 연도고 X축이 크기라고 했을 때 19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빵빵년대, 2010년대 여러분들은 이제 2020년대 가야 뭔가 좀 제대로 할 것 같은데 우리 사회가 성장해온 과정이 아주 특이하죠. 한국사는 이 20세기의 한국사회는 인류 어떤 역사에도 경험하지 못한 독특한 경험을 했어요. 우선 시작은 너무나 불행했어요. 외세 침탈에 의해서 1905년에 을사조약으로 일본한테 망해서 40년간 수탈당합니다. 다 뺏겨서 너무나 가난해졌어요. 해방과 함께 나라 건국을 하고 새로 출발하려고 했는데 시작하자마자 1950년에 남북이 한판 붙어가지고 6.25로 다 폐허돼버렸어요. 그래서 1950년대 한국은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에서 두 번째였어요. 1인당 GDP가 최대 빈국 랭킹 2위였단 말입니다. 완전 바닥에서부터 출발하다가 60년대 후반부터 우리가 고도 압축 성장을 하면서 엄청난 속도로 정말 30년의 이 압축 성장은 인류가 다시는 경험하지 못할 정도의 고도 압축 성장을 했죠. 그래서 경제가 세계 랭킹 10위권 근처에 왔잖아요. 그러다가 97년 IMF 이후에 지금 이미 우리는 저성장 사회가 있어요. 이때하고 이때하고는 완전 패러다임이 바뀐 거예요. 이때는 자고 일어나면 일자리가 10%, 기업이 10%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대학만 졸업하면요.
정말 취업하기가 식은 죽먹기였어요. 제가 87년 조금 늦게, 저는 대학 들어간 거에 비해서 헤매다가 좀 늦게 졸업을 했는데 87년 여름에 졸업을 했어요. 저는 비인기학과를 나왔죠. 서울대 서양사학과가 요즘은 그 취업할 생각을 안 하더라고. 우리 후배들 보니까 취업이 거의 안 돼요. 이제 졸업을 하고 뭘 할까, 그때까지 저는 별로 답을 찾지 못하고 있었어요. 근데 졸업식 마치고 과 사무실에 제가 좀 들렀어요. 왜냐하면 제가 졸업하는데 조교 우리 선배들이 많이 도와주고 간신히 졸업을 했거든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졸업 마치고 이제 과 사무실에 들렸는데 옆에 누가 따라갔냐면 저희 와이프가 따라갔어요. 저는 졸업하기 전에 결혼을 했어요. 철딱서니가 되게 없었죠. 네. 내가 따라오지 마라 그랬는데 졸업식장은 굳이 따라온대요. 왜 따라오지 마라 그랬냐면 다음 달에 출산이었어요. 배가 불룩하게 해가지고 해서. 그래서 이제 과 사무실에 딱 들어가니까 우리 선배가 누구야 그러더라고. 아, 와이프입니다. 그러니까 너 결혼했어? 그래. 예, 결혼했습니다. 나이 27밖에 안 됐는데 26세 결혼을 했거든요. 야, 그래, 졸업은 하긴 하네. 그래. 앞으로 뭐 할 건데 하니까 지금 딱히 뭘 해야 될지 고민 중입니다. 그러니까 하, 이 새끼 정말 아직도 걱정이다. 야, 그러지 말고 너 그 친구들 다 그러다가 대부분 다 취업했으니까 우리 과가 확보한 특채, 대기업 특채 이름만 딱 쓰면 합격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실제로 그랬어요. 현대 삼성 대기업 한 20장 갖다 놨더라고. 네 보고 마음에 드는 회사 이름만 쓰고 가라. 그냥 취업해라. 한참 보다가 그냥 나왔어요. 그냥 나오니까 이 선배가 참이 걱정된다 그랬는데, 그때는 웬만한 대학 나오면 특채로도 많이 들어갔어요. 왜 그러냐면 자고 일어나면 일자리가 늘어났잖아요. 거기에다가 이때는 대학 진학을 별로 안 했어요. 80년을 가지고 통계청의 자료를 보니까 대학 진학률이 37%, 그 고졸 연령층에서 37%만 진학했는데 그중에 4년제 대학은 25%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졸업하면 서로 모셔가려고 그랬죠. 또 직장 들어가면 승진도 빨리 될 수밖에 없어. 자고 일어나면 계열사를 만드니까. 현대건설이 한 개 출발해가지고 4, 50개 됐잖아요. 그러니까 부장만 되면 계열사 임원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때는 취업하기도 쉬웠고 임원이 웬만하면 됐어요. 제가 54인데 내 친구들 보면요, 제가 부산 동성고등학교를 나왔거든요. 600명이었는데 대충 보면 우리가 알아요. 쟤는 전교 200등, 저는 400등, 이렇게 다 알아요. 학교 다닐 때 어느 정도 공부했는지. 지금 만나도 말은 안 하지만 아, 저건 몇 등 출신 이렇게 아는데 전교 한 30등 안에 들면 스카이대학 갔어요. 한 100등, 150등 안에 들면 부산대, 종가는 한 7, 80등 안에 돼야 되고, 이제 한 300등 밑으로 가면 동아대, 한 4, 500등이라면 동아대까지 갔어요. 한 200등, 250등쯤 하면 부산 수산대 뭐 이 정도 갔는데, 요즘 만나보면요 한 250등 수산대 간에나 한 전교 한 3, 40등인데 조금 낮춰서 부산 상대 간에나 둘 다 현대 임원하고 있어. 또 한 명은 보니까 저건 어느 대학 나온지 모르겠는데 몇 등인지 모르겠어. 한 하여튼 300등 이하인 것 같아. 그런데 뭐 우리 동기 모임에 나오면 기아 자동차 전무야. 다 비슷비슷하게 임원하고 있다니까요. 못해도 은행 지점장 하고 있어. 물론 그러다가 앞으로 2, 3년 안에 또 다 잘릴 운명인데 지금. 그때는 대학을 나오면 이렇게 쉬웠어요. 진학률도 낮았는데. 그런데 이 성공의 경험을 지금 여기에 적용하면 안 된다니까요. 왜? 그 사이에 대학 진학률이 2008년에 무려 83.4%라는 인류가 영원히 깰 수 없는 대학 진학률을 우리 사회가 기록하고야 맙니다. 이렇게 쫙. 그렇죠? 근데 이때 이미 이제는 일자리도 안 늘어나잖아요. 요즘 매년 56만 명이 노동시장에 쏟아지는데 괜찮은 일자리는 10만 개밖에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앞서 나가는 사람들은 생각이 달라졌어요. 대학 진학률이 급속도로 떨어졌어요.
작년도에 무려 69%까지 떨어졌어요. 올해는 더 떨어질 겁니다. 이게 정상적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에 원서 쓸 때 이런 전략적인 것도 잘 하셔야 되지만은 더 길게 보고 이제는 이때의 성공은 방정식이 간단했어요. 고도 성장기, 압축 성장기는 일단 대학을 잘 나오면 성공하기가 돼 있어. 사회적으로 써먹을 때가 워낙 많으니까. 근데 지금 이 시기에 이제 새로운 5만 불을 향해서 가는 한국 사회가 지금 정체에 있단 말입니다. 이 시기에 있어서 성공 방정식은 옛날에 대학 잘 가는 걸 가지고는 안 된다. 이건 기본이고 여기에 여러 가지 요소, 알파, 베타, 감마 뭐 여러 가지 요소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는 어느 대학 나왔냐 보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요 기업을 하면서 메가스터디 안에도 직원 강사 합쳐서 각각 천 명 정도 되거든요. 왜냐하면 메가스터디 밑에 계열사가 한 9개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많이 있어요. 두 개 합치면 2,000명이 좀 더 되는데 그 중에서 핵심 역할을 하는 주요 보직이나 임원들을 보면요. 결국은 어느 대학 출신이냐 하는 것보다 사람 됨됨이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우리는 요 짧은 30년간의 그냥 성장이라는 잘 살아보자라는 생각 때문에 가치 문제에 대한 고민을 덜 했기 때문에 이때는 사람을 기능적인 측면에서 평가할 수밖에 없는 시대에 살았고 이제는 제대로 된 사회로 가는 데 있어서는요 한 사람이 사회적인 자기 성취를 해나가는 데는 이런 기본적인 대학 레벨이나 지적 수준보다 훨씬 더 큰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가는 세대에서 여러분들이 더 인생을 멋지게 성공하고 제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대학보다 더 중요한 거는 영혼이 맑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황당한 소리 하냐 생각하겠지만은 세상은 분명히 이렇게 바뀌어갈 겁니다. 이미 바뀌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가슴이 뜨겁고 강한 사람. 웃으시면 안 됩니다. 두고 보십시오. 세상은 그렇게 바뀌어가고 있어요. 지금 우리 이과생들이 원서 쓰면요. 전부 막 의대 쓰려고 하고 막 올해 1,000명이나 늘었고 그러니까 막 의대 가기가 쉬워졌다 생각을 하고 이제 나는 의사 될 거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럼 의사에 대해서도 한번 근본적으로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진짜 내 아들 딸이 의대를 가가지고 미래에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느냐 할 때는 저는 상당히 의문이 드는 거예요. 자 봐보십시오. 의사라는 개념부터가 저는 다르다고 생각해요. 70년대 80년대 초반의 의사하고 2000년대 의사하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갈 2020년 정도의 의사하는 지금은 똑같은 의사지만은 사회적 의미가 전혀 달라요. 이때 의사는 거의 준재벌입니다. 준재벌. 70년대 80년대 초반은 그때는 의대도 몇 개 안 됐고 사회적으로 의사 공급이 몇 년 제한돼가지고 1% 2%씩 조금밖에 안 느는데 의료 수요는 엄청나게 폭발을 하죠. 왜? 의대를 나와가지고 인턴만 마치고 구로동에 내과 병원 하나 차리면 첫 해부터 손님 많이 와요. 하루에 100명씩 와. 1년 지나니까 130명씩 와. 2년 지나니까 170명 와. 왜 이런 현상이 납니까? 70년대 80년대까지 급속도로 인구가 수도권 집중을 했죠. 산업화 과정에서 사회적 이동이 많았기 때문에 이촌 향도에 의해서 도시로 인구가 몰려들기 때문에 서울이 산업화되기 전에는 인구가 250만도 안 됐어요. 순식간에 1000만 명이 됐잖아요. 그런데 의사는 그 속도로 안 늘었기 때문에 병원을 꽂으면 무조건 돈 벌게 돼 있어요. 이때는요 한 달에 2억 정도 못 벌면 바보라 그랬어요. 지금 돈으로. 그러니까 준재벌이지. 그런데
이미 2000년대 들어오면 인구의 사회적 이동은 끝납니다. 그렇죠? 이제 도시 간 이동은 일부 있어도 근본적으로 농촌에서 도시로 산업 간 이동은 없단 말입니다. 오히려 서울 인구는 천만에서 조금씩 줄고 정체돼 버렸어. 어디에 병원 열어도 그렇게 잘 안 됩니다. 3, 40%는 개업하면 반드시 망해요, 이미. 그래서 2000년대 의사는 고소득이에요, 고소득. 한 달에 한 2, 3천만 원 버는. 근데 이미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전혀 고소득도 안 해요. 안정직이에요, 안정직. 자기가 전문적 능력이 있는 안정직이에요. 여러분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의대를 졸업하고 몇 년 걸립니까? 6년. 인턴, 공중보건의, 레지던트, 35살에 진출하면요. 한 달에 천만 원, 1,500만 원 벌면 대학 졸업하고 직장생활 안 하고 큰 차이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세상은 분명히 그렇게 되는 게 또 선진화된 사회예요. 이때는 건강보험 시스템 같은 게 없었기 때문에 돈을 엄청 벌 수 있어요. 우리나라 건강보험 시스템은요, 사회주의보다 더 사회주의 같은 데예요. 아셔야 돼. 그래서 나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의대를 가서 진짜 계속 영화를 누릴 수 있는 거는 조상대대로 의사했던 집안은 그 인프라가 있어서 가능해요. 근데 공부 좀 잘한다고 해서 의대 보내봤자 사실은 쉽지 않은 세상이에요. 앞으로 살아갈 세상은 여기처럼 물질적 성공이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이때는 돈 벌기가 다 쉬웠어요. 모든 게 성장하기 때문에 실물 가치도 올라가요. 여기 오신 어머님들이 그 단맛을 마지막으로 본 세대 내지는 볼라 하다가 실패한 세대들이에요. 맞죠? 그렇죠? 일부 연세 되시는 분은 봤고 고부 좀 첫째나 일찍 결혼한 분은 지금 못 봤어요. 이때는 모든 것이 올라가기 때문에 아파트 한 채 사놓으면요. 2, 3년만 지나면 따블이야. 돈 벌기가 너무 쉬웠어요. 근데 얘들은 전혀 아파트 사놓으면 짐덩어리야 이제. 이때는요. 2억짜리 아파트를 어떻게 샀냐면 20년 전에 어떻게 했어요? 15년 전에. 2억짜리 아파트를 2억 주고 사는 놈은 바보. 아니면 집안에 돈이 너무 많거나. 2천만 원만 있으면 삽니다. 8천만 원 은행 대출 받고 2천만 원 가지고 계약금 하고 1억은 전세. 그래서 우리나라에 전세라는 제도가 나온 겁니다. 그러면 남한테 전세 주놓고 은행 대출 끼고 딱 해가지고 2년 뒤에 4억에 팔면 2억 남았잖아요. 2천만 원 넣어서 2억 남는 그런 것이 가능했던 그건 성장기 사회의 모습이죠. 지금은 그렇게 하다가는 쪽박을 차게 돼 있죠. 그래서 지금 우리 애들이 앞으로 살아갈 세상에 대해서 생각을 바꾸셔야 된단 말이야. 어머님들 앞에 세대들 한국의 이 고도 압축 성장기에 그 잘 살았던 삶을 우리 아들 딸이 다시 나는 마지막에 그렇게 단맛 볼라 하다가 실패했는데 너는 꼭 의사 돼서 성공해야 된다. 절대로 그런 세상이 오지가 않아요. 성공의 개념을 바꿔야 돼. 어떻게 더 행복하게 살 것이냐. 삶의 심미적 만족을 더 높이면서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야지 30년의 특수한 한국의 경험을 왜 우리 후손들한테 강요하고 있냐는 거죠. 거기에서부터 사교육이 지나치게 파생했고 이게 사교육의 대표기업의 회장이 하니까 놀라시겠지만 그래서 저는 사교육이 오래 안 간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매번 우리 원장님들한테도 그래. 학원 점점 장사 안 되게 돼 있다. 너무 걱정하지 마라 그럽니다. 세상이 분명히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원서 쓸 때도 새로운 가치 고민을 하나 꼭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실질 경쟁률로 조금 전에 이야기 들으니까 막 솔깃하고 야 10대 1인데 저게 1대 1밖에 안 되구나. 야 저런 거 찾아내야지.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초치는 이야기하니까 이게 뭐냐 이런 생각이 드시겠죠. 그런데 제가 초치는 이야기를 한 게 아니고요. 정말 여러분들한테 어쩌면 필요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대학 들어가가지고 그 이후에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이 훨씬 더 가치 있고 진짜 의미 있는 삶들이 열리게 돼 있기 때문에 꼴랑이 원서 하나 쓰는 거, 이번에 막 점수가 몰려 있고 미칠 것 같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나는 저 대학에 꼭 가야 돼. 그렇게 생각하시지 말란 말입니다. 이 젊은이들이 영혼이 맑고 가슴이 강력해지면 훨씬 더큰 일을 할수 있는데, 우리의 의대 좀못 갔다고 그렇게 기죽지 마란 말입니다. 어머님 아들, 딸 의대 이렇게 했으라도 수상과 반골 가리지 않고 보내놔봤자 안정직이고, 안정직에 조금 뭐 얻어먹으려고 그래도 내가, 내 아들이 의사인데 천만의 말씀, 어머니보다 더 독한 년이 딱 낚아채가 근처에 못 오게 할 거야. 딱 쫓던 게 꼴라니까. 어머니가 더 행복해질 수 있는 삶을 고민하는 게더 낫고요. 애들이 역사는 항상 진보해왔어요. 우리 젊은이들이 새로운 패러다임에 빨리 적응하고 어떻게 살 거냐의 문제에 대해서 고도 압축 성장기의 그런 사고방식에서 벗어나면 오히려 진짜 내보다 더 행복한 삶을 살 겁니다. 우리는 분명히 어머님 세대나 저 세대나 따지고 보면 5000년 이 배달 민족의 역사에서 가장 행운 아들입니다. 그렇죠? 태어나서 지금까지 고생해 본거 거의 없어. 그렇죠? 그런데 행복했냐라고 물으면 그런 답이 쉽게 안 나오죠. 이 너무 정신없이 온 거예요, 한국 사회가. 앞으로 좀 슬로우하게 뭔가 분명히 삶의 방식이 바뀔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미리 더 제대로 이해하시면 원서 쓰는 거 진학 자체도 넉넉하게 하시면 됩니다. 지금 여기 우리 어머님이 여기 이쁜 딸을 데리고 오셨는데, 이 따님하고 소녀시대 한 트럭하고 바꾸라 안 바꾸겠습니까? 100트럭도 안 바꾸고요. 100트럭주도 안 바꾼대. 내 딸이 최고입니다.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이 아드님 올해 이성민이하고 바꿀 겁니까? 수능 만점자? 절대로 안 바꾼다니까요. 그래서 생각을 이렇게 바꾸면 되잖아요. 옆집애가 연대 의대를 갔다. 근데 우리 아들은 한양공대 갔다. 한양공대가 더 미래가 있고 이게 최고라고 생각하면 되잖아요. 내 아들 딸이 다니는 대학이 최고의 대학이라고 왜 생각을 못 합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면 얼마든지 넉넉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최근에 설명해서 늘 소개한 인물 한 명을 잠깐 소개하고, 그다음에 몇 가지 남은 전략에 대해서 정리하면서 한 5시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서 쓰기 전에 저는 이 책을 한번 읽어봐라고 요즘 모든 설명에서 강력하게 권유를 하고 있는데, 의외로 모르시더라고요. 이나모리 가즈오라는 분이 있습니다. 세계적인 경영의 신입니다. 그리고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이 저분 반만 돼도 너무 행복할 수 있어. 우선 왜? 돈이 무지무지 많은 사람입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건희보다 조금 더 많습니다. 그럼 뭐할말 없죠? 그죠? 근데 이분이 여러분의 아들, 딸만 했을 때의 이야기를 제가 좀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분 책에서 제가 읽은 건데, 국내 여러 책이 나와 있는데, 제일 기본에 해당되는 책이 카르마 경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원서 쓰기 전에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생각이 바뀔 수도 있어요. 이분은 별볼일 없는 집안의 출신입니다. 여기 오늘 오신 분들은 다이 서초 강남에 별볼일 있는 분들이 오셨지만, 이분은 되게 별볼일 없는 분의 집안 출신입니다. 일본이 이렇게 J자 모양으로 이렇게 생겼죠. 제일 위에서부터가, 여기 본토 혼슈가 일본 사람들은 저거 본토라 생각하는데, 섬이 크게 네개돼 있는데 제일 밑에 있는 섬이 규슈죠, 규슈.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여기 위에 삿포로 쪽에 있는 여기 야만인, 뭐 아누이족인가 이상한 야만인이라 생각하고, 얘도 야만인 비슷하게 취급해요. 근데 요 제일 밑에 있는 규슈의
규슈 하면 여러분들 후쿠오카는 가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한국인들이 잘 가보지 않는 제일 남단에 우리나라로 말하면 제주도 마라도쯤 되는 데에 가고시마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조그만한 도시인데 이 가고시마 출신입니다. 한국에서 프로야구가 동계훈련 많이 가는 데입니다. 가고시마 제일 따뜻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로 말하면 제주도 제일 남단. 여기에 별 볼 일 없는 집안에 태어나가지고 그리고 이분이 청소년기를 보냈을 때가 2차 대전과 2차 대전 패전입니다. 일본어로 말하면 가장 절망적인 시기에 젊은 시절을 보냈죠. 공부도 별 못하고 집안도 별 볼 일 없고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이 친구 꿈은 야쿠자가 되는 거예요. 남자가 한 주먹 하는 거 어리 이런 거 멋있어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맨날 아령 들고 막 이런 것만 했어요. 역기 들고 막 아령하고 체력을 키우자. 나는 야쿠자가 돼서 멋지게 살 거야. 그런데 이분한테 고등학교 3학년 때 좋은 선배가 나타나서 멘토 역할을 참 잘해준 거예요. 이나모리상 야쿠자는 올바르지 않은 삶이다. 그렇잖아요. 이 폭력을 쓰고 남은 거 갈취하는 놈 조폭은 이건 잘못된 거잖아요.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직하고 착하게 사는 거다. 이 사람이 정직하고 착하게 산다라는 그 한마디에 인생을 다 바꿔버립니다. 이분은 기업 경영의 핵심은 정직하고 착하게 하는 거래요. 그래서 저도 거기에 되게 감동을 받고 가능한 한 이 사교육이지만 정직하게 하고 싶어가지고 학원 다니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학원 다니봤자 별 볼 일 없기 때문에 점수를 올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어쩌면 얘들이 조금 대학이 나쁘다 하더라도 인생을 바꿀 수 있으면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이 멘토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가 지금 학생이기 때문에 학생으로서 가장 정직하게 사는 것은 배움의 과정에 순수한 열정을 갖는 거다. 공부 안 하던 놈이 그 말 듣고 딱 고3부터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맞아. 나는 지금 인생에서 일도 하지 않아도 되고 돈도 벌지 않는 것은 일정한 유예기간을 주는 것은 미래 인생을 위해서 준비하는 거다. 내가 배움에 정직하자. 고3 올라와서 공부하면 공부가 이게 제대로 됩니까? 기초가 안 돼 있는데. 그래도 열심히 했어요. 그러나 한계가 있어서 갈 대학이 별 볼 일 없이 어디를 갔냐면 가고시마 공대를 간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나라 제주 공대보다 조금 나쁜 데 간 거죠. 그런데 패전 이후에 일본이 대학을 졸업해봤자 취업이 됩니까? 지금 우리 저성장 사회에서 여러분들 웬만큼 애가 취업이 잘 안 됩니다. 졸업해가 취업을 못하고 백수가 돼 있었어요. 근데 교수가 볼 때 그런 마음의 변화와 함께 대학에 들어왔어도 정말 후질구레한 대학이었지만 열심히 공부한 거야. 그래서 지도교수가 이나모리는 너무 아깝다. 쟤는 내가 꼭 취업을 시켜줘야 되겠다. 백방으로 수소문해가지고 그래서 교수 추천으로 도쿄까지는 못 가고 교토에 있는 중소기업 조그만한 데 하나를 소개해준대. 그게 세라믹 만드는 데였어요. 그래서 그 세라믹 회사에 들어가서 열심히 일을 했어. 근데 같이 들어온 동기생들은 10명이 들어온데 9명이 1년도 안 돼서 다 그만뒀어. 이 회사는 아무리 봐도 미래가 없거든. 너무 진짜 허접한 회사니까. 그래도 이 친구는 분명히 허접한 회사가 맞지만은 내가 여기서 배워야 될 것은 최선을 다해서 배워야 되겠다 해서 열심히 일했어요. 정말 그래서는도 이런 흐름한 회사에 이런 좋은 사원이 있냐라고 칭찬할 정도였는데 5년 딱 다니고 보니까 자기가 생각해도 이 회사는 비전이 없어. 반드시 망할 것 같아. 그래서 퇴사하고 창업을 합니다. 창업을. 돈이 하나도 없잖아요. 누가 대해줬냐면 그 회사의 전무하고 그레슨의 임원들이 이나모리 네가 창업을 하면 돈 대주겠다. 그래서 26살에 창업을 해가지고 만든 회사가 교토 세라믹입니다. 그 교토 세라믹이 일본의 교세라 그룹이 된 겁니다. 일본의 이동통신까지 해서 어마어마한 회사입니다. 이 회사가. 그래서 결국은 젊은 시기에 지금 저는 왜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 지난 30년은 편법이 통하고 안 되면 되게 하라 하면 된다
하면 된다라는 이야기가 이게요. 잘 생각을 해보면 안 되는 것도 무조건 되게 한다라는 편법주의라든지 이런 잘못된 가치를 만들었기 때문에 성장은 했지만 지금 고도 성장 뒤에 엄청난 사회적 후유증이 있잖아요. 사회적 갈등이라든지 세월호에 박살이 난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어쩌면 찬란한 한강의 기적 뒤에 오는 사회적 후유증이거든요. 앞으로는 하면 된다는 세상이 아니에요. 오르면 하라 라는 세상으로 분명히 바뀔 거고 이미 일본도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분은 기업 경영을 정직하게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성장하는 과정이 기적 같은 과정입니다. 그래서 제주도 촌놈이 제주공대 나와가지고 서울대 출신 수천 명 데리고 있잖아요. 동경대 출신들 이 기업 안에 엄청 많거든요. 근데 이분이 감동적인 거는요. 조그만한 기업에서부터 세계적인 100대 그룹으로까지 성장하는 과정도 중요하지만은 그 과정에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던 삶의 가치 문제가 저는 너무 매력적이었던 그래서 이분은요 결국 어떻게 하느냐면 65세에 은퇴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자기 인생을 이렇게 설계했어요. 20대까지는 열심히 인생 준비하고 공부하고 그 준비한 걸 가지고 60대까지 사회 봉사하고 헌신해서 열심히 산다. 그리고 60대 중반이 되면 모든 걸 내려놓고 죽음을 20년간 준비하겠다. 그래서 이 사람은 실제로 아직 안 죽었는데 죽음을 20년째 준비하고 있어요. 어떻게 준비했느냐? 이런 대그룹의 회장이 내려놓고 명예회장으로 물러서고 1년간 맨발로 거리를 헤매면서 시주 동량하고 선임의 법궤를 다 있는 그대로 다 밟아가요. 그렇게 해서 65세에 선임이 됩니다. 이번에. 지금 선임이에요. 그렇게 매력적인 삶을 사는 젊은이들도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이분이 79세에 또 큰 도전을 받습니다. 일본의 공기업들이 문제가 많았거든요. 우리나라 뭐 LH니 많잖아요. 뭐 적자, 누적 엄청난 기업들. 일본에서 제일 누적 적자가 심했던 기업이 잘인데 잘을 그대로 두가지고는 일본이 망할 것 같거든. 그래서 일본 민주당 정권 때 잘 갱생 특별법을 만듭니다. 잘이라는 기업을 해생시키든지 일정 기간 딱 주고 해생이 안 되면 완전 파산해서 없애버리자 라고 특별법을 만들어가지고 일종의 법정관리죠. 이 기업을 맡을 CEO를 공모했는데 일본 내 기업인 중에 아무도 공모를 안 하는 거예요. 왜? 저걸 맡아봤자 100% 망할 건데 내가 왜 저걸 맡아서 시체 처리하냐. 그런데 법원 만들어놨는데 이걸 해결해야 되잖아. 그래서 일본 국민들의 여론이 일본에서 맡을 분은 이나모리 가즈오밖에 없다. 선임인데 나이 79세인데 가족도 반대하고 자기도 고민이 엄청 됐지만은 국가를 위해서 마지막 할 일이 있어 79세에 이 기업을 맡아가지고 정말 기적적으로 자아를 살려냅니다. 그래가지고 3년이 안 되는 1155일 만에 자아를 완벽하게 해생시켜가지고 초우량기업으로 일본 동경증시에 재상장합니다. 지금 아주 잘 나가는 자리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 기록이 1155일간의 투쟁이라고 그것도 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는 공부를 잘하는 젊은이의 효용성은 좀 떨어져요. 오히려 앞으로는 공부 잘하는 것은 기본이고 영혼과 가슴이 맑고 강력한 사람이 분명히 이기는 세상이 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번에 원서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번에 원서 쓰면서 가족 간에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자녀 교육을 어떻게 왔고 내가 학생은 스스로 내가 공부를 어떻게 왔고 사실은 내가 공부를 하면서 너무나 많은 중요한 것을 놓쳤다면 반성을 하셔야 돼요. 이제 대학 가서 진짜 더 제대로 되고 더 행복한 공부와 미래를 준비해야 오히려 성공할 수 있는 진짜 제대로 된 세상이 앞으로 우리 앞에 열린다는 거예요. 그럴 때 원서 하나 쓰는 거에 너무 쪼잔하게 굴 필요는 없다라는 이야기를 저는 드리고 싶은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생각이 너무나 들어요. 학생들이 보면요. SNS상에서 막 거짓 정보를 일부러 흘려가지고 자기 가고 싶은 데를 너무 높다 해가지고 안 가게 하려고 하고 별별 꼼수를 쓰려는 애들도 있고 한데 세상을 그렇게 살아가지고는
성공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제가 한 번씩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강연할 때. 공부를 너무 잘하면 절대로 크게 성공 못할 가능성이 있어요. 아, 진짜요. 공부를 너무 잘하면 인생이 딱 제한돼. 이과는 서울의대. 문과는 옛날에 서울법대. 그래서 내가 예전에 강연할 때 이야기 많이 했습니다. 예비고사부터 지금까지 수능까지 약 한 45년을 시험 쳤거든요. 약 50년 가까이 됩니다. 전국 수석한 사람들의 면면을 거의 다 제가 알고 있어요. 그 중에서 크게 성공한 인물이 한 명도 없더라고 이야기했어요. 제일 성공한 인물이 하나 있어. 국회의원 한번 했다가 지금 무슨 또 과학 관련 단체 장을 맡고 있는 박영아 의원이라고 명지대 교수하던 분, 서울대 물리학과 나온 분이 있어요. 제하고 비슷한 나이인데 그 외에는 없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지난주에 중앙일보에서 이걸 특집으로 한번 다뤘어요. 93년 수능이 도입돼가지고 지금까지 수능 수석 합격자 2000년에 왕창 나온 것 빼고 45명의 삶을 추적해봤어요. 제가 이야기한 거 똑같았어요. 그중에 3명은 종적을 감춰가지고 찾지를 못했어. 수석은 했지만 그 뒤에 인생이 망가진 거겠죠. 나머지는 말 그대로 문과 출신의 수석자는 법조인, 이과 출신은 대부분 의사. 그러나 특별하게 두각을 나타내는 친구는 없고 평범한 수준이었다라는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중앙일보 기사니까 지난주 목요일인가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점수 몇 점 더 받고 덜 받은 거에 대해서 기죽지 마라 말이 기죽지 말라고. 지금 우리 딸이 소녀시대 또는 김태희 한 트럭 갖다 주기도 안 바꾼다 그래. 백 트럭도 안 바꾼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세상하고 안 바꾸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딸이 어느 대학을 갔더라도 기대에 조금 못 미쳤더라도 거기서부터 이 친구가 앞으로 대한민국을 세계를 호령할 수 있는 그런 인물로 커나갈 거라고 믿는 그 믿음이 진짜 제대로 된 자식 교육이고 조금 좋은 대학 가서 너무나 순간적으로 행복한 것보다는 그 믿음을 끝까지 가져갈 때 우리 아들, 딸이 훨씬 더 큰 일을 하고 이 사회에 봉사하면서 바른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세상이 바뀌고 있는 시절이다. 그 바뀌고 있는 시절에 걸맞게끔 저는 여러분들이 이번에 원서 쓰고 꼭 합격하기를 바라요. 떨어져가지고 재수하러 다니고 제발 그러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야기를 저는 여기서 더 간곡하게 하느냐면 강남 3구가 안타까울 때도 있어요. 강남 3구 학생들이요 재수를 제일 많이 해요. 그죠? 70%씩 재수를 하잖아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미래가 보장되는 게 아닌데. 그래서 하여튼 이런 문제에 대한 가치 문제에 대한 고민을 이번 원서 쓰는데 오히려 전 단계에 많이 고민을 하셔가지고 좋은 답을 찾기를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한두 개 더 남은 거 꼭 제가 짚어드리고 싶은 거 한 서너 개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몇 페이지로 가느냐면 69페이지. 올해에 일어나기 좀 쉬운 상황인데 변화의 시기에 늘 기회가 있었다라는 이야기에 사례들은 지난 잠실체육관에서 제가 자세히 이야기했습니다. 그때는 시간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은 실질적인 게 많이 말씀드려서 사례 2 요거 말고 다음 거 넘겨보세요. 2012학년도가 물수능이었거든요. 지금이 좀 더 물수능이긴 한데 올해도 뭐 이과에서는 한 530만 넘으면 최고점이잖아요. 그죠? 표현 점수가. 이때 527점 정도의 표준 점수면 여기는 이제 문과예를 들어놨는데 이과계 아니고 문과과를 했지만 그래도 참조하시면 됩니다. 요 정도면 연고대 낮은과 정도 합격할 점수예요. 요게. 그러면 그걸 여러분들 이과에서 뭐 연고대 낮은 이과라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렇게 합격할 점수인데 얘는 재학생이야. 시험을 그에 좀 약간 못 쳤어. 안 되면 재수할 각오하고 강력하게 한번 쓰자. 이렇게 해서 얘는 연대 경영을 소신으로 쓴 거야. 주위에서 미쳤다 그랬어. 그런데 그게 점수가 3, 4점밖에 차이 안 나기 때문에 몰려있기 때문에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소신으로 쓰고 대신 여기 쓰는 대신 학교에서 담임하고 D를 한 거죠. 나군을 확실하게 안전하게 쓰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한양대가 가나로 문과를 쪼개었을 때, 올해는 안 그렇습니다. 뭐 문과는 알 필요가 없겠지만은, 그래서 나군에 그러면 서울대가 있고 옛날 같으면 서강대, 성대, 한양대. 서울대는 아예 안 되는 점수고, 서강대 될 만한데 서강대 버리고, 성대도 차라리 버리고, 더 낮게 한양대 사회과학으로 완전 안전빵으로 쓴 거예요. 딱 이렇게 원서를 썼어요. 그런데 입시 결과가 어떻게 됐냐? 여기는 영원히 취업 소식이 안 들려왔어요. 최종 불합격. 그런데 여기는 2월 20일 날 학원에서 재수하고 있는데 갑자기 엄마가 찾아왔어. 가자 가자 대박 났다. 연대 경영에서 너를 오라고 그런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를 그 구조를 하나 알아야 돼요. 자 봐보세요. 예를 들어서 연대 학공생명이라고 하죠. 이과를 가지고 예를 들게요. 이번에 배치표상에 같은 라인이 얼마쯤 나와 있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얼마쯤 나와 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에? 에? 517. 그러면 516이 나와 있다고 돼 있죠. 이럴 때 학생들이 원서 쓰는 상황이 어떻냐면 515에서 520 사이, 520에서 525 사이, 525 이상, 그 다음에 510에서 515 사이, 그 다음에 505에서 510 사이, 그 다음에 505 이하 이렇게 돼 있을 때 지금 516이 메가의 예상 카트라인이고 다른 데도 여기에 비슷하게 대동소이하다 하면 원서를 쓸 때 이거 내가 몇 번 항상 이야기하는 건데 515에서 520 사이의 애들은 원서를 잘 못 써요. 518, 19 되는 애는 그래도 조금 남으니까 해서 한 두세 명 쓸 거예요. 그런데 요 카트라인 선에 딱 물려 있는 그 바로 밑에는 단 한 명도 안 씁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왜? 이과 말고 그보다 낮은 과는 쓸 때 많거든. 연고대에 쓸 때 많잖아요. 절대로 안 써요. 추합이 많이 일어나는 거 알고 있어도 아까 전에 실질 경쟁률 다 계산해보고도 내가 2점 차로 떨어지면 너무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그보다 낮은 공대 다른 과는 얼마든지 되니까. 안 되면 고대 쪽으로 가서 좀 편안하게 가면 되니까. 그래서 여기 애들이 하나도 못 써요. 여기 애들은 점수가 안 되는데 하고 잘 못 써요. 차라리 한양대 가지 성대 가지 이렇게 생각을 바꾸기 시작하죠. 그래서 여기에도 한 3명 정도는 재수 각오하고 지르죠. 누가 지르냐면 꼭 이렇다는 게 아닙니다. 지금 구조적으로 올해는 이 간격이 좀 더 좁혀져야 되는데 505점 밑으로는 왕창 써. 모르겠다. 여기는 배째라 하고 저런 식으로. 대신 나군에 연대 썼기 때문에 가군에 중앙대나 더 낮은 데 확 낮춰 쓰고 한번 재수할 각오하고 쓰는 거예요. 그리고 요 이상은 안전빵이니까 한 10명 쓰고 요 위야 뭐 지하라 쓰는 거예요. 이런 애들은 누구냐면 이런 애들은 연대학공생명에 합격하는 당연한데 갈 애들이 아니에요. 서울공대를 가든 각종 다른 데 의예과를 썼건 이런 애들이야. 그래서 1차 발표를 하면 카트라인이 518점이 나올 수도 있어요. 이 애들이 많이 썼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 합격자의 거의 95%는 딴 데로 다 가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당연히 다 합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카트라인은 폭락하는 거예요. 인기학과는 추가 모집에 의해서 카트라인이 바로 밑에가 아니라 확 건너뛰게 돼 있어요. 인기학과는 바로 밑에 애들은
고가 말고 다른 가 쓸까가 많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오케이, 알아듣겠어요? 올해는 이 현상이 더 심할 거다. 앞에 남윤권 소장도 이런 이야기 했죠. 그죠? 결국은 심리전이란 말이에요. 심리전이라는 거.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최상위권 학생들의 원서 쓰는 거는 간단해요. 올해는 의대를 많이 써서 낮아지게 돼 있고 또 공대 같으면 내가 늘 이야기한 거야. 공대 같으면 서울공대, 연대공대, 고대공대는 제일 인기 학과는 무조건 폭락이에요. 100% 폭락할 수밖에 없어요. 네가 그렇게 떠돌고 다니니까 영향을 받을 건데 515점짜리한테 쓸래 안 쓸래 하면요 결국은 못 써요. 다른 과가 다 되는데 내가 1점 차로 떨어지면 이건 무슨 개망신. 그죠? 심리적으로 사람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적정하게 쓰고 소신을 지를 때는 실질 경쟁률 계산하고 인기학과의 올해 지원 동향을 파악해서 때리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게 가슴이 강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뭐 안 되면 좀 낮은 데 다니면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실제로 너무 내가 봤을 때 그렇다는 게 너무 지가 잘 나가지고 아주 꼼꼼한 거 하나까지 전부 다 지가 결론을 내야 되는 친구는요 기업에서 절대로 크게 성공을 못해요. 이건 뭘 시켜놨는데 맨날 지 이야기만 해. 내가 뭔가 이게 지로부터 좋은 조언을 들어서 판단해서 결론을 내려야 하는데 지가 결론 다 내리고 무슨 내가 지 명령을 따라야 되는 것 같아. 간혹 내가 우리 회사에서도 서울대 출신 이런 애들 상대해보면요 참 똑똑한데 인간적으로 일하기 어려운 애들이 있어요. 인간적으로. 그러면 중용을 절대로 못해요. 저희 회사에 사장이 한 10명쯤 있는데요. 서울대 출신 한 명밖에 없어요. 대부분 다 연대, 뭐 부산대, 주요 이런 상위권 대학에 그리고 기업에서 잔뼈가 정말 굵은 사람들이 그리고 도덕적으로 신뢰가 되는 이 건물 안에도 우리 계열사가 한 게 있거든요. 내려가다 보면 4층에 있습니다. 투자하는 회사인데요. 벤처캐피탈 회사입니다. 쉽게 말하면 아마 학생들은 잘 모를 건데 그 기업을 만들 때 저는 아무것도 안 봤어요. 이분의 사람됨과 도덕성 그걸 가지고 내가 그 사업을 시작하려고 할 때 나머지 우리 임원들은 반대를 했어요. 아니 메가스타디가 언제 그런 거 해봤다고 또 잘 모르는데 그분의 역량을 근데 저는 한 7, 8년 봐오면서 아, 이 사람은 확실하게 도덕적으로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다. 절대로 망할 사람이 아니다. 내가 확실히 이렇게 감이 왔을 때는 그 사업은 성공을 합니다. 사업도 그래요. 근데 감이 오지 않고 이거 해야 돼야 말아야 되냐 밑에서 아주 그럴듯하게 보고서가 올라와도 내가 감이 안 오면 하면 생각보다 어려워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원서를 쓸 때도 여기저기 주워 들어가지고 쓰지 말고 내가 확실한 감을 가지고 내 나름의 가치 기준 도덕적 잣대를 가지고 원서를 쓰십시오. 우리 아들은 이렇게 살아야 되고 우리 딸은 우리 집안은 이렇게 살아왔으니까 앞으로 얘가 어떻게 사는 데 있어서 어떻게 쓰는 게 가장 좋겠다 이런 문제를 고민하는 게 더 옳은 거예요. 그러면 결과가 훨씬 더 잘 나와요. 여기저기 들리는 이야기 아주 괜찮은 보고서 이런 건 답이 아니에요. 인생은 결정을 잘해야 됩니다. 결정을 잘할 때는 자기 확신이 와야 돼요. 자기 확신은 결국은 자기 감이에요. 그럼 자기 감은 자기가 가진 몇 가지 중요한 기준을 가지고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서를 쓸 때 제가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게 뭐 배치표 기준은 참조를 하지만은 여기저기 돈 주고 상담하는 일은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제일 망하기 쉬운 방법입니다. 왜? 컨설팅 회사가 원서를 쓰게 하면 꼭 한 개는 되게 해야 될 거 아니야.
다 떨어지면 책임을 물을 수도 있고 내년에 장사하기 어렵잖아. 그래서 컨설팅 회사에서 원서를 쓰면 안전하향이 될 수밖에 없어요. 최근에 안전하향이 많은 이유도 학생들이 주체적 결단을 잘 안 하고 여기저기 물어보다 보니까 결국 고민하면 약해지고 그래서 최근은 다 안전하향이 심해요. 그런데 내가 잘 결론을 내리면 내 소신을 가지고 쓰면 그게 훨씬 더 좋은 결과가 나온다. 그래서 여기저기 묻지 말고 내가 잘 판단해라. 내가 사업을 해봐도 그렇고 많은 의사결정은 결국은 나의 확신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어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얘는 나름대로 자기의 판단이 상당히 훌륭하게 된 거죠. 나군의 완전 안전빵을 하나 때리고 대신 한번 질러보겠다. 분명히 연대 경영 선에는 점수 구간이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여기 카트라인 근처면 여 위에는 왕창 있는데 요 밑에는 거의 없다니까요. 원서가 이렇게 모래시계처럼 집단이 구성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떨어지도 팍 떨어지는 거예요. 중위권과는 안 그래요. 중위권과는 다 이래요. 떨어지도 1, 2점밖에 안 떨어져요. 추가 모집에서. 최상위권과는 떨어지면 4, 5점 팍 떨어지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이런 데 대한 확신을 가지고 원서를 써서 얘는 성공한 케이스란 말입니다. 이게 올해에도 분명하게 비슷하게 나타날 거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다 참조하시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하나만 더 이야기할게요. 수시 합격자가 생각보다 어마어마하게 많죠, 이제는. 특히 스카이 대학이 약 80%를 합격시켰기 때문에 그렇죠? 분명히 우수한 학생들이 정시에 별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최상위권이 생각보다 적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이게 중위권으로 내려오면 그게 크게 영향을 안 받는데 최상위권 대학이 수시로 워낙 많이 뽑기 때문에 아주 우수한 애들이 수시에 결국 많이 합격했기 때문에 나쁘게 말하면 정시는 찌질이들의 대향년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겁먹지 말아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 거기에 대한 백데이터를 이 안에 쭉 76페이지, 78페이지 이런 데 넣어놨으니까 참조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 그러면 실질 경쟁률 계산법도 알았고 어떻게 소신 지원해야 되는지 감을 알았는데 올해 애들이 어떻게 움직일지는 네가 어떻게 아는데 알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지금은 과학적인 방법으로 추론이 가능합니다. 원서를 학생들이 23일, 22일 이렇게 한 방에 넣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메가스터디나 진학사의 예측 서비스를 다들 활용하고 있죠. 그죠? 그걸 참조하면 된단 말이에요. 마치 이거하고 똑같아요.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범인은 족적을 남기죠. 모든 사건 뒤에는 분명히 단서와 흔적이 남아있어요. 그 흔적을 가지고 역추론해서 범인을 잡아내잖아요. 똑같아요. 79페이지 펴보십시오. 여러 가지 좋은 정보가 있지만 지금 시간상 여러분들이 다 읽어보시면 되고요. 예를 들어서 연대 경영하고 문과이과 하나 예를 들는데 여기 문과이과가 다른 예라서 문과과를 예를 들어 드릴게요. 이 그림이 좀 잘못 그려진데 자료집은 바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94명. 거의 100%죠. 연대가 작년에 추가 모집이 100명 모집에 94명이 추가가 돼서 거의 100% 가까운 94%의 충원율이 있었거든요. 매년 이렇게 일어나요. 그런데 작년도 원서 쓸 때 연대 경영이 약 100%의 충원율이 일어날 거라고 어떻게 예상했느냐. 메가스터디 예측 서비스를 분석해보면 알 수 있어요. 지금 메가스터디나 진학이나 있는데 여러 번 모의 지원을 하잖아요. 세 번씩 하게 돼 있잖아요. 그 모의 지원한 데이터를 보면 연대 경영을 쓸 놈도 넣고 안 쓸 놈도 넣었지만은 모의로 지원해본 데서 전체적인 경향성이 나타난다. 연대 경영을 쓴 애들이 안정이 56%고 불안이 한 40% 정도예요. 그러면 모의 지원해본 애들 중에 60% 가까이는 안정 지원자다라는 이야기는 무슨 말입니까?
서울대 합격 애들이라는 거죠. 그럼 두개 합격 가면 서울대로 갈 애들이 그만큼 많다. 그러니까 취업률이 94%나 나온 거예요. 거기에 비해서 연대 이과 중에 중상위권가에 해당되는 딴페 있는 게 보세요. 신소재 공학부는 추가가 61명 모집에 27명밖에 안 됐어. 44%밖에 취합이 안 됐어. 그럼 이과에서는 이게 취합률이 낮은 겁니다. 상당히 낮은 거거든요. 이과는 많이 돌기 때문에. 왜 이런 현상이 났냐? 메가사 예측 서비스의 모의 지원 행태를 보니까 안정 지원은 27%밖에 안 됐어. 나머지 73% 애들이 연세대 신소재 넣는 애들이 되게 점수가 안 되는 애들이 자꾸 출하이를 많이 한 거야. 그러면 얘들은 작년에 가군을 여기 썼고 나군은 어디 썼냐면 한양대나 성대 썼단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럼 두개 동시에 합격하면 연대 남잖아. 서울대하고 같이 쓰는가 하공생명 같은 데는 취합이 두 바퀴나 도는데 여기는 취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취합 비율도 낮고 추가 합격자에서 카트라인 변동도 2, 3점 이내로, 1, 2점 이내로 짧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최종 카트라인은 여기가 하공생명인데보다 훨씬 높은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요런 것을 메가사 예측 서비스를 모의 지원을 그냥 모의 지원해서 아 내가 된다 안 된다 이 소리만 하지 말고 원서를 잘 쓰려고 하면 나의 합격 가능성보다는 타인의 동태와 양태를 파악하는 능력이 훨씬 더 중요하다. 제가 오늘 드린 말씀은 답을 드린 게 아니죠. 답을 찾아내는 방법을 알려줬죠. 범인이 족적을 남겼을 때그 족적을 가지고 수사를 어떻게 할 거냐를 알려준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훌륭한 수사관이 되고 훌륭한 전략가가 되면 이번 원서 쓰는 데서 승리할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쭉 있지만은 그건 참조하시고요. 85페이지. 자,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원서를 정말로 성공적으로 쓰고 대학에 원하는 대학에 합격하려고 하면 85페이지 더 앞에 거, 더 앞에 거. 저는 30년간 이 일을 해오면서 내린 결론이 대학 원서를 잘 쓰는 가장 좋은 방법은 원칙을 잘 정해야 됩니다. 이게 왔다 갔다 하면 안 된다. 여기에 가치 문제도 들어가고 앞으로 우리 애를 어떻게 키우겠다. 그리고 우리 아들, 딸도 내 인생을 어떻게 설계하겠다. 뭐 여러 가지가 들어가야 돼. 그리고 그 원칙이 정해지면 그것을 목숨 걸고 지키는 원칙 사수가 결국은 지원 전략의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원칙에서 첫 번째는 분명히 이걸 고민해야 됩니다. 뭘 고민해야 되냐면 내가 과를 중심으로 할 것이냐, 적성을 중심으로 따져서 갈 것이냐, 아니면 대학을 중심으로 성적에 맞춰서 갈 것이냐. 이거 왔다 갔다 하면 안 됩니다. 정직해야 돼, 정직해야 돼. 우리 집은 폼생 폼사다. 폼밖에 없다. 그럼 성적에 맞춰서 대학 레벨만 따져야 돼. 아, 미래가 어떻다. 지 생각이 그렇지도 않으면서. 여기에서 가치 고민을 하시라는 겁니다. 근데 가치 고민을 하다가 현실적으로 답이 안 나오면 이렇게 2대1로 조합해도 됩니다. 원서 세개 쓰는데 두 개는 적성, 하나는 성적 이렇게 해도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고민을 정직하게 하라는 거예요. 이 고민을 정직하게 해야지 대충 얼렁뚱땅 하면 안 되고 정직하게 해놓고 원칙을 딱 정해. 그걸 절대로 목숨 걸고 목에 칼이 들어와도 바꾸지 마라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매승매무 매패 전략이죠. 그죠? 매승매무 매패 전략. 일승일무 일패 무조건 하는 건 아니죠. 올해 수능 갑자기 대박난 애들 간혹 있어요. 성적이 많이 뒤집어졌어요. 서초메가도 그런 애들 많다 그러더라고. 그런 애들은 다시는 이 점수 안 나올 거니까 올해 안전하게 써야 돼. 2승 1무로 가야 돼. 2승 1무로. 그런데 이게 너무 쉬워가지고 실패한 애들도 있거든요. 수학을 절대로 안 틀린 애가 막두개 틀리면 이거 완전 착살 나버린 거 아니야. 그런 경우에는 내가 이거 도저히 수용 못한다. 내 젊음을 한번더 불태워야 되겠다. 그러면 3패 전략 가도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그때그때 달라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앞으로 일주일 안에 이런 데 대한 고민의 답을 먼저
내려놔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 원칙을 사수하면 여러분들이 최종 승리할 거다. 마지막에 의사결정권자도 정해야 돼. 학생이 다 정하면 좋은데 엄마가 평소에 얼마나 여기에 인생을 걸었는데, 그러면 1승 1무 1패 중에 1승은 우리 어머니가 결정한다. 1무는 아빠가 결정한다. 소신패는 내가 가감하게 지른다. 뭐 이렇게 의사결정권자를 정해놔야 되고, 뒤에도 그거 써져 있는데 마감 시간 결정도 잘해야 돼. 내가 원서를 가구는 몇월 며칠 몇 시에 쓸 거다. 가능한 한 마감일 날 마감 시간 30분 전에 쓰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전에 절대로 쓸 필요가 없어요. 원서 못 넣으면 어쩔까? 못 넣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아시겠습니까? 모든 상황을 보고 써야 된다는 상황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그래도 날씨가 비교적 좀 풀려서 다행인데, 이 학원 전체에 들어갈 자리가 없을 정도로 많이 와주신 데 대해서 회사 입장에서는 감사합니다만은 우리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약 3시간 조금 넘는 시간 동안 올해 입시 상황 전체와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잘 참조하셔가지고 본인이 최고의 전문가가 되시길 바라고, 꼭 하나 덧붙이고 싶은 것은, 우리 아들딸이 가는 대학이 최고의 대학이고 우리 아들딸이 내보다 훨씬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다라는 여러분들이 확신을 가지고 좀 넉넉한 마음으로 원서를 쓰신다면 앞으로는 대학 그 이상의 영혼과 가슴이 따뜻하고 순수한 사람들이 성공하는 시대가 틀림없이 올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여유를 가지고 원서를 잘 쓰셔가지고 올해 가능한 한 꼭 합격하셔가지고 우리 젊은이들이 더 이상 이런 입시에서 고생하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